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이를 속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역대책 마련과 더불어 비대면 사업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자리 추진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루 이코노미 그러면 오늘의 이사일정 제3항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일자리 경제본부는 일자리 창출하여 올해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 회의에 의미가 있다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회사만 선정하는 스마트 공장 최고 레벨인 K스마트 등대의 조선 내역 성과와 향후 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고용 여건에서도 일자리 관심을 좀 통해서 좀 육성을 해 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일자리 공부에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얼마 전 며칠 전 우리 이렇게 독특하게 나오지는 못하고 코로나 방역 체계에 맞춰 소규모 설명회도 꾸준히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업무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치중을 한다 보니까 저희도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저희가 그런 대로 그 저희 전남 서북권 특히 무안군에는 전국 55% 이상의 업자 예술과하고 전략산업부하고 업무 협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